안녕하세요. 18살림 지혜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기업을 갖고 왔는데요. 이번 소개할 공기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입니다. 이번에 2월 말부터 3월 11일까지 공채 정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번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산림자원학과라면 저희는 지금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5급과 6급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5급에서는 산림교육이 총 지금 19명 뽑고 있고요. 산림치유 분야에서는 16명을 뽑고 산림레포츠 분야에서는 3명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5급에 다른 분야들도 많아요. 행정직도 있고 뭐 다른 분야들도 있지만 저희는 산림자원학과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공 쪽에 맞는 걸 들어가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5급에서 그렇게 알아봤고 6급에서는 딱 두 명 뽑습니다. 산림 쪽에 대한 거 산림 교육에서 두 명을 뽑으시거든요. 근데 왜 5급과 6급이 나눠져 있을까요? 그러면은 무슨 차이인가 또 알아보면은 5급은 제한이 없어요. 지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지원 자격에서는 그치만 6급은 제가 거기 엄청 한 5줄 정도 써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훑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사 이상이면 안 돼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야 돼요. 대학 재학 중이거나 전문대 재학 중이더라도 상관없고 휴학 중이거나 아니면 중퇴했거나 아니면 고졸이거나 이런 상태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전 지금 대학 재학 중이죠. 뭐 아직 학사 학위는 안 땄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지원을 너무 하고 싶으면 6급을 지원해야 돼요. 이제 직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산림 교육 쪽은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직무를 맡고 산림 치유 직무는 산림 교육과 비슷하게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효과성을 검증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 레포츠는 산림 레포츠에 대한 또 기획하고 운영하고 근데 이거는 진짜 몸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하고 이용자 교육도 지도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느 직무 하실지 다 결정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진짜 서류 심사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서류 심사는 자격증은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소서는 40%를 차지하게 돼요. 아,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5급이랑 6급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전산 자격증 있잖아요. 이 전산 자격증은 그 자격증 퍼센트의 2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35%는 무엇이냐? 이 직무 관련된 자격증이겠죠? 제가 여기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어느 자격증 따야지 점수를 높게 맞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고 2차 관문에서는 5급과 6급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6급은 NCS라고 하죠. 직업 기초 능력 평가에서 100%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인성 검사로 끝이 나게 되는데 5급은 이 50대 50이 돼요.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50%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또 50%를 차지하고 그리고 인성 검사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난 뒤 면접을 보면 끝이 납니다. 야, 다 끝났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대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한국사가 1, 2급이면 3%의 가산점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3, 4급이면 2%, 5, 6급이면 1%의 가산점을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혹시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산림복지진흥원을 진짜 너무 희망하신다 이러시면은 제가 하단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또 다른 공기업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